연방정부의 메디케어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를 통합한 캘 메디커넥트가 오는 7월부터 LA 카운티에서 시행되는데요. 여전히 혜택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. 이에 대한 설명회가 한인 연장자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.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 시스템을 통합한 캘 메디커넥트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모두 가입돼 있는 LA 카운티 수혜자들의 한해서인데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캘 메디커넥트로 의료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겁니다. 하지만 캘 메디커넥트가 도입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캘 메디커넥트에 조인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5번을 선택하시면 메디칼 플랜이라고 해서 메디칼만 LA케어나 헬스넷으로 이렇게 묶어놓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만약에 LA케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LA케어 네트워크에 속하는 병원이나 의사는 언제든지 찾아가실 수 있고.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메디케어와 메디칼 이중수혜자는 4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가운데 캘 메디커넥트를 원하는 수혜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주치의와 메디칼 그룹을 선택해 정해진 건강 플랜에 가입하면 됩니다. 이 경우 LA 카운티에서는 캘 메디커넥트 플랜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회사가 5개이기 때문에 이 플랜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 블루색 봉투를 3번 다 받았어요. 케어몰에는 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그 편지가 왔더라고요, 저한테. 그러면서 미국 닥터 이름이 이렇게 리스트가 한 몇 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이제 제 절부가 하나 피카라고 그러나 봐요. 하지만 주어진 옵션이나 플랜이 마음에 안 들 경우 옵트아웃 방법을 선택하고 메디케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한 메디칼 서비스를 의료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 캘 메디커넥트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인 만큼 이에 대한 편지를 받은 연장자들은 전문가들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MBC 뉴스